자, 이전 시간에 우리가 앤대 앰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EI 다이어그램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딱 보면 다대 다관계잖아요. 그럼 이제 선수들은 딱 보면 아, 이건 매핑 테이블이 되겠구나,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는 스키마 부분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여기 있는 토픽을 이렇게 옮겼고요.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내용을 추가합니다. 테이블을,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은 write라고 하고 작성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OK를 눌러요. 그 다음에 relation을 맺어줘야 되는데, 자, 여기서 also는 write에게, topic은 또 write에게 이렇게 폴인 키를 맺어주고요. 얘를 연 다음에 요거 있는 이름을, 얘는 topic id로 할게요. topic을 먼저, 그리고 primary 키로 지정을 하고, 그 다음에 also id를 뒤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폴인 키면서 primary 키인 관계가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작성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created이라고 하는 작성일이라는 것을 추가하고요. type은 date type로 지정을 하겠습니다. OK. 이렇게.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예요? topic과 also의 매핑 테이블을 만든 거고요. 이 매핑 테이블과 각각의 그 이 테이블의 관계를 한번 또 따져봐야죠. 저자는 작성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옵션이 돼야 되고, 작성을 했다면 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필수가 돼야겠죠. 자, 그래서 이 부분은 0부터 n까지로 해서 옵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 0부터 n까지다 라고 해서 역시나 똑같이 표현을 해줬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n 대 m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. 이거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거든요. 예, 그래서 쉽게 잘 이해는 안 가실 겁니다. 원래 그래요. 그리고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여기 쓸데없는 이상한 태그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네요. 요거는 지금 지워버리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